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더 이상 활동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 모은 걸 흩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은 걸 그냥 흩으면 안 되지. 채권 채무 관계 빨리 정리해야 되지요. 그 절차를 뭐라 그래? 청산 절차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하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청산인이 취임을 하게 되고 그 청산인이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인이 해산할 때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청산인이라고 한다. 그럼 청산인은 결국은 소멸되기 전에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사업을 하겠지만 청산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채권 채무 정리가 다 끝나면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은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 절차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물론 많은 내용을 써놨지만 그것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산과 청산. 왜 해산이란 말을 쓰느냐? 왜 청산이 필요하냐?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살 붙이는 건 우리 본 수업 때 하시자. 그다음에 이제 비법인 사단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법인 사단은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거 이렇게 좀 치우고. 여기 설립행위까지는 했어요. 다. 설립행위까지는 했고. 그다음에 설립 허가까지 받았어요. 근데 뭘안 했다? 등기를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그러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죠. 성립하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설립행위는 했어요. 근데 아직 설립허가를 받지 않았다. 설립허가 받지 않았으면 설립등기도 안 됐겠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법인 아니죠? 이런 걸 우리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설립 중의 법인도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에요. 설립 중인 법인도. 만약에 이 법인이 설립 중이었다, 그럼 여기까지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었고, 만약에 설립 등기를 했다, 그래서 법인이 됐다, 그럼 여기서 있었던 권리 의무 관계는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건데, 필요에 따라서 여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소장님이 되시면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될 때,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설립행위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까지만 해요. 설립 신고까지만. 허가도 아니고. 그리고 등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진 활동을 해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도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자격을 부여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비법인 사단 내지는 비법인 재단이고 대표적인 게 거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뭐 노조, 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종중 교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종중이나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설립 등기한 경우도 있고 안한 경우도 있어요.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 뭐 이쪽만 아니라 뭐 사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종중 같은 경우 종중은 어디에나 다 있죠. 종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중, 문중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어딘가 종중에 속해져 있고 어딘가 문중에 속해져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중, 문중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종중이나 문중은 공동선조를 모시는 씨족 집단이에요. 종중이나 문중은 특별한 구성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어떤 씨족으로서 어떤 무슨 신씨 제가 평산신씨인데 평산신씨 무슨 파 그럼 종중 문중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특별한 설립행위 필요 없이 당연히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구성원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설립등기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단체는 있잖아요. 단체는 있으니까 이런 걸 비법인 사단이다. 그리고 특별한 법률행위 할수 있도록 정해줬다. 이런 정도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권리의 객체죠. 권리의 객체. 이제 권리의 객체는 여기까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권리 주체가 다 끝났어요. 그럼 권리 주체 다 끝났으니까 권리 행사의 대상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 행사의 대상인 권리의 객체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민법 총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내가 이랬나요? 아주 못된 짓을 해놨네요. 그죠?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공통적인 내용을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다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권리의 객체, 권리 객체 굉장히 많은데 물권법의 객체는 물권입니다. 물권법의 객체, 물권이니까 당연히 그 객체는 물권이 돼야 되죠. 물권법의 객체, 물권을 다루는 거니까 객체는 뭐가 된다? 물권이 돼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다른 권리도 있어요. 일정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법의 객체는 즉 채권의 행사 대상도 나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해줘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돈 갚어. 이것도 일종의 채권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뭡니까?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핵심은 뭡니까? 물권입니다. 친족 상속할 때 핵심이 상속 아닙니까?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 채무도 상속받지만 채권도 상속받고 재산도 상속받고 어떤 뭐 용역받을 서비스 받을 권리도 상속받지만 그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부동산, 물건. 여기에도 다 들어가는 권리의 객체는 뭐밖에 없더라? 물건밖에 없더라. 그래서 물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98조서부터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이렇게 얘기해놓고 물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오이구 복잡하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권리의 객체 보니까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거기까지 한번 줄쳐볼게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동그라미, 전기 동그라미,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동그라미, 그래서 자연력. 그래서 유체물, 전기, 그 다음에 자연력.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근데 관리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자연력에만 붙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물권을 설명하면서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라 하면 할 때 유체물, 전기 다 관리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가능해야 물건으로 본다. 자, 그리고 그 98조가 재밌죠. 여기는 법 조문 가지고 물건이 뭐다라고 개념 설명을 그냥 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 가지고 개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조문 가지고 뭔가를 해석해줬다. 이걸 입법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보니까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요. 이는요. 항상 권리의 주체지 권리의 객체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되려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골 있잖아요. 유골. 유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그 유골은요. 또 일부 물건의 성질을 인정을 합니다. 물건성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의 대상으로서 물건, 일반적인 물건, 거래의 객체로서 물건이 아니라 오직 수호, 봉사, 제사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특수소유권의 객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권리의 주체면서 144페이지요. 사람의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인데 다만 사체나 유골은 그 물건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서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오직 수호와 봉사의 객체로서 제사를 주지하는 자의 특수소유권의 객체로 유체물로 본다. 좋습니다. 이제 물건의 종류라고 할 때 이 물건은 일단은 분류 방식이 강의 학문상의 분류다. 그래서 강학상 분류. 이거는 결합 형식에 따라서 기타 그 성질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요 부분보다는 우리 민법상 분류, 이거는 이제 우리 본수업 할 때 할 거고요. 복잡해요. 민법상 분류는 먼저 우리 부동산하고 동산.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 부동산과 동산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 결합 형태에 따라서 주된 역할을 하면 그게 주물, 주물의 효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그걸 종물, 결합 형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물건들이 이익을 창출해 내는 과정에 따라서 이익을 주는 물건을 원물, 원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서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과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과 동산이 물건의 종류예요. 얘네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기능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물, 종물로 나누어지고,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원물과 과실,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럼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145페이지에 보면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뭐 굉장히 간단하네요. 근데 이거 간단치가 않지요. 일단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토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토지예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정착물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여기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예요. 이게 다 토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다 토지입니다. 토지는 땅 표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기에 정착물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정착물이 있고 땅 안에도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도 정착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토지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고 토지하게 견고하게 정착이 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이라고 불러요. 또 여기에 정착물 중에서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수목 한두 그루라도 관계없고요. 수목의 집단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죠. 정착물, 이거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냥 짝대기 꼽아놓은 거 아니죠. 뿌리가 이게 엄청나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땅에서 생기는 과실이다. 그런데 우리 농작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삼지오엽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산삼 이런 거 있잖아요. 산삼. 완전 산삼이죠. 산삼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파나 쪽파와 같이 이런 것들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광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그림 너무 잘 그렸죠? 한번 이름 하나 붙여볼게요. 얘 뭐라 그랬죠?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루프 컬러 월이거든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정착물이래야 됩니다. 건물. 그 다음에 이거는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한 그루라도 되고 여러 그루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미분리 과실.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과실. 요거는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이거는 채굴되지 않은 광물이에요. 이렇게 지상에 네 개, 지하에 하나. 얘네들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토지와 독립적으로 별개의 물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4대 1 이러면 돼요. 4대 1. 4대 1 뭔데? 그래요. 지워버리지 뭐. 4대 1 뭔데? 그럼 4대 1 뭘까요? 4대 1은 지상이 4개니까 여기서부터 건물이 있었고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그냥 산삼이라고 이해해도 나중에 이게 과실이다. 그 다음에 농작물, 그 다음에 지하에 미채굴 광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건물,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그렇죠. 미분리 과실, 예, 농작물, 지하에